네, 오늘 갈 맛집 나무스입니다. 바깥부터 굉장히 초록초록한데요. 따라오시죠.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1층부터 깔끔하고 쾌적하면서 2층도 역시나 넓었습니다. 제 뒤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넓죠? 저희 자리는 창가 자리를 주셨습니다. 2층에 굉장히 숨은 공간인데요. 도심 속 작은 숲 분위기가 나죠? 이쪽을 보시면 다 뚫려 있어요. 날씨가 밝을 때는 이렇게 열어두었다가 비 오면 닫으신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장작도 때운다고 합니다. 약간 인스타존이죠? 포토존으로 아주 좋아요. 오늘 저희가 먹을 건 티본 스테이크. 담백하고 고소한 게 이 보들보들한 빵과 함께 먹기에 아주 입맛을 돋구더라고요. 이 포도와 토마토와 버섯과 샐러드가 아주 조화로웠어요. 특히 이 오동통은 새우젓 보세요. 빨간색 스파게티를 선택했는데요. 맛있겠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입에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도 야무지게 양. 오늘의 주인공 티본 스테이크인데요. 점심이요. 저 저쪽에 있는 점심이요. 감사합니다. 점심이 좀 씹는 맛이 있대요. 안심은 안심하고 연하니까 맛있게 드시네요. 그리고 티본 스테이크와 같이 나오는 감튀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소스가 나오는데요. 그럼 알지? 이게 소스예요. 옛날 어지르고 포트와인 소스 뿌려주시죠. 이거 소스 많이 해도 그렇게 안 짜. 안 짜다고? 홀스레디쉬. 그래. 이게 좀 세네. 홀스레디쉬 소스는 좀 세요. 이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스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감튀 케첩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바삭하게요. 이게 아니지. 아 맞아. 안쪽 뼈 양옆으로 안심과 채끝 등심이 붙어있는 부위가 티본 스테이크. 그래서 이렇게 T자로 잘라져 나오구만. 저만의 꿀팁인데요. 스파게티 위에 스테이크 올리고 감튀를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예쁘게 나오네요.
뭔지 아시죠? 기분 좋아지면서. 와. 드세요. 아. 이 티본 스테이크가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나무수에서는 4주년 이벤트로 전 메뉴 50% 할인을 하고 있으니 얼른 오세요!